호스와 호텝 전세계시 와리의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또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여기는 로장. 제가 좀 늦게 왔다. 오픈한 지 4달 정도 됐거든요. 저희 성랑님께서 오픈하신 종로에 있는 카페입니다. 어떤 신발들 판매하고 계시는지, 어떤 분위기로 연출되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컨텐츠 한 1시간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혹시 신발이 그렇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전에 망할 줄 알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발매했던 로종의 자체 티셔츠고요. 로종. 저희 슬로건이 신발이 아닌 가치를, 우리가 네. 아닌 문화를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신발의 가치를 사람들한테 제일 처음에 인식시켜줬던 이 피존 덩크 폭동 사건을 그린 샷인데, 돈으로 신발을 다 살 수가 없다. 처음으로 전달했던 사건이라서 티셔츠에 한번 담아봤어요. 제프 스테이플이 살짝 양아치다. 풀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수영을 적게 하고. 사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경찰이 덩크를 사신 분을 에스코트해서 집으로 데려다줬던 신발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 까지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뉴스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류를 처음 만들 때 첫 번째 옷으로는 계절하고 좀 안 맞더라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뭐야? 라고 했던 게 티파니 덩크 2005년도에 캠핑을 3박 4일인가 했죠. 맞습니다. 안 하셨죠? 캠핑.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어요. 리셀로 샀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그때 뭐 학교를 갔어야 됐나, 2박 3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때도 그 생각이었어요.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 사회에 있어서도 안 갔을 것 같아. 3박 4일을 거기서 잘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캠핑은 제일 오래 해본 게 1박. 저도 1박. 1박은 해봤어요. 2박 3일 넘어가면 사람이 사람같이. 그러니까 1박 해봤던 게 조던 11 브래드 때. 요 위에 또 놓치고 싶지 않은데요. 2층 가면 잘 보입니다. 아, 2층에서 보는 거군요. 2층에서, 2층에서 한번 보일 수 있도록 수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제품들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갑자기 네? 생각났네. 유니온 블랙. 유니온 블랙. 보면은 유즈드라고 써있네요. 네, 요 제품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신발들 중에서 자주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한테 렌탈을 해주고 있는 신발들이에요. 자주의 조건은? 제가 얼굴을 안 해서. 아, 얼굴 알아야만 대여가 된다. 아니, 그렇죠. 들고 도망을 갈 수 있어요. 아, 맞네. 네. 맞네. 사실 맞네. 이제 서비스예요. 일종의 서비스. 대여료도 있고, 보증금은 뭐예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원래부터 보증금을 써놓긴 했지만 실제로 거의 받지 않았어요. 아, 보증금을 120만원 넣고 2만원, 3만원 내고 대여를 한 다음에 올 때 120을 취소해드리는 시스템이라고 늘 소개를 하는데 네. 몇 번 해봤는데 저희도 귀찮아서 그 다음부터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게 하루에 3만원이에요? 예, 네, 이제 요즘에 3만원입니다. 이틀은? 3만 원. 조금 DC를 더 해드리고.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냐면 첫 번째는 토요일이나 주말에 데이트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이걸 3만원 주고 렌탈을 하고 나머지 자기 신발은 저희한테 맡기면 슈드레서로 그 사이에 이제 세정을 해드리죠. 근데 이거 이외에도 뭐 이렇게 인스타에 사진 찍는 분들,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연락. 아, 맞네. 그건 필요하겠다.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오셔서 만약에 하면. 여러분들이 데이트 초반 인데 남자친구가 굉장히 비싼 신발을 신고 왔다. 이거는 로종에서 빌렸다 안 빌렸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깍두기 꿈을 한번 부어보세요. 아, 렌트 계약서에 오염은 상관하지 않는다가 있어요. 아, 렌트는 사실 사업적인 거라 이런 건 아니고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서비스 같은. 판매는 안 하세요? 판매하는 건 안쪽에 있고요.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컨셉이 벌써 수많은 유튜버들이 어그로로 빡빡 마스야드가 3만원? 바빠 보고 있어. 스카트도 있고 다 3만원이에요? 일괄? 네, 할인 기간에 2만원이었는데 저게 끝나서 공은 이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KD13 농구하시는 분들이 몇 편을 또 사가시고 하셨어요. 6만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허! 이것도 빌려주고. 어허! 이거 3만원을 빌려준다고요? 이게 5만원이었나 그랬는데 잠깐 쉬어야 돼가지고 택을 좀 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대여를 하는 건 아니고 한 달, 두 달 텀으로 제가 바꿔요. 근데 와서. 이거 빌려간 사람이 막 네. 이렇게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가족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은 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것도 대여. 여기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여성분들도 대여를 했어요. 여성분들이 98% 정도의 남자와 2% 정도의 남자친구 손에 끌려온 여성분들이 오시는데. 오, 저의 구독자랑 똑같네요. 저희 구독자분들 97% 남성. 1%가 엄마 아이디, 2%가 여성. 그래서 사실상 2%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아, 예, 예. 그분들이 오셔서 여자 신발 없어요? 물어보는데 네. 없다 그러면 좀 그래서. 최대한 좀 모아놓고. 이번에 부산 정모할 때 저희가 빡 느꼈잖아요. 9분의 남성과 남자친구 손에 이끌려온 그렇죠. 와디가 누군지 모르는 여성분. 꼭 여자친구가 팔짱 끼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거 여자친구가 꼭 하죠. 와이프도 똑같아. 결혼한 사이도 아, 우리 남편이 팬이래요. 나이트 부킹하듯이. 커피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커피 저희 신경 되게 많이 썼어요. 제가 되게 듣기 싫은 소리가 여기는 스니커는 괜찮은데 커피는 그냥 입장료야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 쪽에 투자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사실. 하세요 누가? 아니요, 그런 얘기 들을까 봐. 아, 들을까 봐 무서운 거야. 커피를 신발에 쏟은 분은 아직 안 계세요? 이거 뭐죠? 안마 신발.
고객님들 중에 커피 드시는데 발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발 넣고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키 맥같이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자, 이 상태로 진행하죠. 일단은 와, 이거 벌칙이네. 이게 효도 신발로 되게 유명했을 거예요. 불효인 여기서부터 이제 판매 가능 Fear of God. 이거가 이제 나이키 신발을 네. 벗어주면 아, 카니에가 시카고에서 트럭 맞아요, 같은 맞아요. 걸 타고 뒤에서 이지를 네. 줬잖아요. 그때 유명한 게 이거를 막 벗어 던지고 이지를 받아요. 지금은 개우해야겠죠? 그렇죠. 이게 훨씬 비싸. 전 세계 스니커 팬들에게 자기는 영원히 놀림감이 네. 되는데 그쵸.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이걸 회자되고 있네. 250만 원, 265 사이즈. FNF고 이게 처음에 아마릴로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됐었는데 네. 제리 로렌즈가 제발 부탁이니까 아마릴로라고는 부르지 마라. 왜요? 모르겠어요. 싫대요. 그다음 옐로우 뭐 제리 로렌즈 아디다스는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저도 그거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뉴스가 떴잖아요. 아디다스랑 이제 카니랑 빠이빠이 했다. 다른 브랜드와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1년 안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언은 팬인 나도 좀 실망했어. 끝! 네, 그거는 이제 판매가 아니라 제 개인 제품인데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가 약간 성나게 신발장 2층은 성나게 옷장 같은 건데 네네네네 놀 데가 없어. 알겠습니다. 싶어요. 세레나 윌리엄스 네. 요거는? 조던 5. 다양한 사이즈들이 존재합니다. 이거 유즈드는 누구 거예요? 제 것도 있고 위탁도 있어요. 저희가 위탁 제품들도 받아요. 천 워더스푼 275, 130만 원. 오늘 특별 할인 이런 거 없나요? 오늘 하면 120? 오! 천 워더스푼은 나이키로부터 버림받았거든요. 본인이 버려진 겁니까? 나간 겁니까? 아,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네. 알고 있는데 인스타에다가 자꾸 아디다스 신발을 올리는 거야. 여러분, 나이키랑 협업을 하거나 나이키의 아티스트는 절대로 다른 브랜드의 신발을 잘 노출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 워더스푼이 게스와 콜라보를 했을 때 나이키에서 아, 야, 꺼져 라고 했다. 천 워더스푼의 옆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들은 얘기인데 밥 먹고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앉아갖고 노가리 깔 거 아니에요. 장사 안 되는데 막 아, 씨발 내가 아, 왜 그랬지? 계속 그랬대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나 지금 나이키가 똥을 먹으라면 똥도 먹을 거야. 나이키는 짝사랑만 원해요. 너희 모두 나만 바라봐야 돼. 너가 나이키랑 협업하고 싶어? 나이키랑만 해야 돼. 일본 마찬 히로시 나이키만. 그러면은 아디다스파가 이제 니고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랑 아디다스를 둘 다 할 수 있는 거는 스토어밖에 없다. 연예인들한테도 시딩 많이 하잖아, 한국도. 네. 그 친구들도 진짜 2급이 아니면 그건 만신할 때. 그리고 약간 중간 정도 되는 인지도를 가진 분들이 충성도가 높은 거죠. 그러면 딴 거를 신는 순간 바로 손절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나이키한테 시딩 받으면 나이키만 신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드 붙이지. 발목 문신 가능.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3번 정도? 처음 받은 게 저거. 이거를 때문에... 제가 딱 받았을 때 회사였는데 얼마나 기뻐.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저희 회사 커가지고 저희 건물에서 정문까지 네. 되게 멀어요. 근데 퀵 아저씨가 정문에서 못 들어온다고 빨리 나오시라는 거야. 빗길을 뚫고 감사합니다 아저씨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내 몸뚱아리보다 조던 서울이 이거 훨씬 중요한 거야. 이러고 왔어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래서 로비에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놓고 사진을 막 찍어서 바로 올렸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스니커 뉴스 막 퍼가고 맞아, 맞아, 막 하이피스 퍼가고 봤어. 막 이러면서 이거 우리 구내 식당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왜 조던 3를 주었을까? 크게 관련 없지 않나? 애매하기 때문이야. 자, 오프화이트 알아서 잘 돼. 알아서 잘, 알아서 잘 돼. 얘는 두려워. 나 이거 줬다. 이제 밝혀지는 조던 3는 와디님이 떡상시킨 거네. 이거 어쨌건 레전드 됐잖아요. 아,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또 다음날 출장이었어요. 얼마나 좋아. 저거 신고 샌프란시스코를 갔어. 아니. 영상을 찍는데 또 형님들이 반응이 좋은 거야. 넌 뭐하는 새끼야? 한국에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막 몰려들고 한번 핥아봐도 돼? 막 이거 나오니까 진짜 거기 대사가 그게 나와요. Can I lick it? 이걸 한단 말이에요. Oh, really? Yeah, yeah, I was amazing. Yeah. That was a nice. Can I lick them? Can I lick them? Can I lick them? 아 근데 그게 문화가 있습니다. 그 펫조가 네. 시상식에서 신발을 핥아요. 박재범도 빙고 프리스타일인가 할 때 신발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거기서부터 파생된 문화. 그래서 신발이 멋있으면 좋다는 표현을 할 때 Can I lick it? 이걸 한다. 소개팅 할 때 여러분 많이 써보세요. 한번 핥아요. 그 다음에 받은 게 조던 골프화를 받았어요. 아, 왜 줬는지 네. 알 것 같아. 조던 11 골프화 지금 비싸거든요. 근데 처음 나올 때 그래. 좆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야 어디 보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이라이드라고 하는 아 뭔지 알아. 조이라이드 알갱이 들어간 쿠션이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야? 나 와디 좋아. 아 근데 조던스는 솔직히 네. 와디 빨이 좀 세긴 했어. 솔직히 저건 인정해야지. 아 그랬나요? 본드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디다스 신고 있어. 사랑해요 아디다스.
지금은 아디다스 네. 삼바부터 시작해서 네. 슈퍼스타가 올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저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지금 얘랑 결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아디다스 클래식 모델들 얘네들 제 생각에 좀 살리지 않을까? 삼바가 한국에서만 인기가 일단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 혹은 해외여행 중이신 분들 삼바가 있다면 하나 구매하시라. 아, 구매해서 신어라. 하지만 이제 아디다스도 힘이 한국이 세기 때문에 네. 전화를 다 돌리는 거죠. 전 세계 다 한국으로 보내. 인기 많아 지금. 그래서 이 삼바의 열기가 계속되다가 제 생각에는 푸마 나는 내 생각에는 지금 덩크 난리잖아요. 네. 근데 끝나가고 있고 내년에 나이키 터미네이터라 뭐 이런 거 해보려고 아, 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하이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이 사람들이 슈퍼스타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전 좀 있어요. 내년에 다시 여러분 이 영상을 꺼내서 거의 둘이 똥촉인지 스카포스 뉴스 뜨고 100만 원. 저는 이거 캠핑했어요. 이때 제가 호주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를 왜 캠핑을 해? 아 이거 다 그때 사기 그때 힘들었어요. 나올 때는 별로였는데. 아니야, 아니야. 사기 힘들었어요. 내가 잘못 기억했나? 근데 기억나? 캠핑이라기보다 한 2시간 전에 갔어요. 내 앞에 한 뭐 12명? 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12족 발매. 그래서 못 샀어요? 못 샀어요. 이거를? 네. 명작이자 다시는 볼 수 없는. 나는 슬픈 신발. 왜요? 저는 에어이지2가 되지 않을까. 나는 기대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발매할 때 분위기가 약간 예전에 2012년도 에어이지 나올 때랑 좀 비슷했어. 그렇죠, 그렇죠. 느낌이 약간 그렇죠. 이거랑 그레이 나오고 네. 좀 있다가 떠날 때쯤에 옐로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나도. 그래서 그 이후로 색깔 놀이를 하면서 무너졌다. 이거 말고 같이 나온 슈더라운드 있잖아요. 회색에 검은색 나이키 스우시 있는 거가 저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다.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맞아요. 한번 검색해서 여러분들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가치가 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줌 스트로벨 보드 방식을 사용한 최초의 신발이에요. 무슨 방식이요? 줌 스트로벨. 인솔 밑에 있는 보드를 네. 줌 에어로 대체한 첫 번째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줌 KD 시리즈가 계속해서 그 에어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푹신한데 그 얘기만 듣고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그 X 스트랩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레이드? 네네. 그 모델이나 모카신을 사시고 나서는 아 쿠션 별론데 하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완전히 다르다. 이건 진짜 엄청 편해요. 그리고 진짜. 뒤에 자꾸가 잘 안 열린다. 불량도 있다 심지어. 다섯 개인가 샀는데 그 중에 두 개인가 안 열려. 아 정말요? AS 전화를 했더니 반품 아래. 저는 이거를 이제 신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바로 미국 출장을 갈 때 신었어요. 근데 길에 그 체리가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앵두 같은 게. 그래가지고 다 이염이 돼서. 네 맞아요. 그거 안 빠져. 근데 이번에 칩스케어라고 칩스에서 신발 닦아줄 서비스 하거든요. 그것도 없어집니까? 네? 그것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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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스케어가 없어진 거 아니고요. 인간에 그런 얘기 하지 마. 큰일. 정말 다 지워졌어요. 요건 이제 낫보리 셀. 웃긴 신발이지 솔직히. 네네네. 컴플렉스 콘에 그때 제가 갔었거든요. 그날 발매한 거야. 근데 칩스의 그랜트가 당첨이 돼서 컴플렉스 콘 안 오고 다운타운 가서 이거를 사고 돌아왔어. 근데 컴플렉스 그 컴플렉스 콘에 그 돌아다닐 때 이런 걸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 파는 애야. 근데 그때 걔가 60만 원 정도를 불러서 아유 새끼 이랬는데 할 걸 그랬다. 근데 걸. 처음엔 좀 별로였어.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나폴리 셀인데 사람들이 더 파. 요게 이제 떡상 이렇게 될까지 될 줄 몰랐다. 옵시디언이 비싸질 줄이야. 네, 그러니까 옵시디언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요즘 애들 좀 싫어하는데 족보도 없고 스니커 꼰대. 아 성랑님의 네. 입장 잘 들었습니다. 예쁘면 다지. 예쁘면 다지. 스토리가 뭐가 중요해. 리뷰 쓰는 사람으로서 네네, 이런 걸 리뷰할 때 제일 힘들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가 없다 보니까 네. 뭐 예쁘다라는 얘기만 쓸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야. 이렇게까지 인기 많을 줄 몰랐어. 결국에는 예쁜 게 최고다. 맞아. 저희 구독자분들도 보면 히스토리, 인물 크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예쁘면 사는 제가 아트모스의 코지상과 인터뷰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십니까? 만남 성사부터 일본에서 촬영과 번역과 질문 리스트와 쫙 했는데 안녕하세요. 한번 어디서 언박싱 해볼까요? 아 지금 열어볼까요? 네. 여러분 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 하고 있어서. 보라색. 야 맞춰보자. SB야 파란색. 이게 보라색이거든. 머미. 야 머미야. 야 미쳤어. 이 정도는 돼야 패밀리. 아 이 정도 로정 패밀리를 할 수 있다. Shattered backboard. 레전드.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터틀도브 달려가셨습니까? 얘 달려. 얘 달려갔어요. 터틀도브 350 발매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발매했는데. 같은 날 맞죠? 터틀도브 살 걸 그랬다. 지금 또 역전되긴 했지만. 근데 난 지금도 고르라 그래도 난 터틀도브 달려가. 근데 터틀도브 왜 한국에는 안 나와요? 그거는 이제 아디다스 코리아가 그만큼 능.
저 처음에 시작할 때 터틀도브랑 제라 50만 원에 출발을 했는데 아, 저 녀석께서 50에 그렇죠, 머물러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터틀도브가 250까지 그렇죠 그렇죠 내가 거기서 터틀도브를 5개를 사고 신다가 터틀도브가 떡락하고 터틀도브를 5개를 샀다고요? 네, 그때 당시에 너무 좋아해서 뭐 하시는 분이시죠? 3개에서 5개 아 라투시? 네, 라투시 요거는 벗겨야 된다 안 벗겨야 된다? 저는 안 벗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벗길 거면 시카고로 살아 아 왜냐면 네. 만족을 못해 검정색 때문에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스텀을 해서 거의 똑같아지면 내가 하라고 하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다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택시 너무 잘 나온 컬러고 맞아요, 예쁘다 맞아요. 색이 고급스럽다 맞아요 얘도 제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네. 품질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았겠다는 아... 생각이 있어 심지어 여기서 14만 5천에 할인 제품이네요 아울렛 가지 마시고 서울의 중앙 종로회 로종에 오셔서 14만 5천 원에 가져가셔라 아 코즙 코즙 43만 원 얘는 네? 사실 그 은색 박스 옛날 거 007 가방 같은 거 옛날에 나왔었거든요 그 나왔던 네. 그 당시에도 참 안 이쁘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코즙이 그땐 그랬지 네. 꽤 마음에 안 들었어 5천원 네. 와 210만 원이네요 저도 이 정도 급 되는 거 150에 올렸더니 순삭되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새 거 한 280? 90 정도 할 거예요 막 발 사이즈가요? 옛날 어렸을 때 조던 11 콘코드가 너무 비쌌는데 압구정에 뭐 멀티샵에서 네. 어 이건 얼마예요? 했더니 152요 그래서 내가 한 270은 돼 보이는데? 요거 저의 드림슈 중에 하나인데 진짜 좋아하는 신발 180만 원 와 정말 좋아하는 유제드. 녀석이고 제가 이걸 정말 많이 샀어요 좋아하면 몇 개씩 사시나 보네요? 어, 저는 보통 한 3, 4개 사는데 정말 편해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이 불편하다고 하는 애들은 편한 신발 안 신어서 그래 뭐 편한 얘기할 때 울트라부스트 얘기만 하잖아 솔직히 진짜 얘도 편해 진짜 뭐 신어봐가지고요 나도 그치? 편하고 싶다 아 뭐 이런 거 막 있네요 디오조던들은 뭐 입고가 됐다가 빠졌다가 아... 자주 하고 있고요 저도 있거든요 단 한 번도 발을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아 요거 제스퍼 모델이고 야. 빅 사이즈는 또 위에 있고 작은 사이즈는 요 밑에 480만 원이네요 아,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다 들어왔었어요 면세점까지 맞아요 맞아요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 루이비통의 기존 고객들은 이 신발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순삭도 안 됐고 제 아는 분이 10개인가를 그냥 매장에서 풀매수 했네 네 풀매수 더 재밌는 것은 루이비통 고객이에요 카니에 몰라 어? 이 신발 뭐 특이하고 예쁘네 하고 하나 샀어 근데 몇 번 신다 아이 너무 화려한 거 하고 안 신잖아요 그래서 여보 이거 신어 안 신어? 아유 안 신어? 당근한다 해서 제 친구가 정말로 70만 원에 샀습니다 얼마 전 일이에요 얼마 전 일 마스얏 2.0이고 265 사이즈 니얼민트 490만 원 저렴하네요 근데 요거는 사실상 거의 새 제품이에요 핥을 수 있다 네. 아우 근데 요쯤에서 우리 와디한테 좀 솔직하게 이건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푸스캇 하이 프라그먼트 조던원 2014 하이 둘 중에 뭐가 좋습니까? 당연히 프라그먼트죠 아 이게 더 예쁘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니 요즘 애들은 다 이게 예쁘대 그래서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네. 색깔 봐 이거는 고급스러움 자체가 다른데 소재도 달라 네. 이게 훨씬 나아 그리고 이건 히로시 형 저 형이거든요 네, 우리 아. 형 히로시 형이 본인이 잘 쓰는 파란색을 블랙토로 오마주해서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번개를 최초. 그냥 음각으로 색깔 없이 넣은 거가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이거가 그때 공홈에서 모두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랜덤 타임에 발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시다 10시에 쭉나 들어가 없어 결국에는 랜덤한 시간에 11시 뭐 16분 막 이럴 때 나와가지고 계속 리프레시 하고 있던 애가 먹었다 요즘 슬픔의 신발인데 네. 푸스캇 하이에 밀려가지고 요즘 애들이 잘 모르는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에어조던1의 리마스터 오지 실루엣의 부활 박음질이 이렇게 기억자로 다시 부활되는 것을 이걸 왜 알고 있는 거야? 조던1 블랙토 2013을 보면 박음질이 여기에서 정확히 그렇죠. 맞아서 그렇죠. 14년부터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죽 재질도 바뀌었고 이거부터 고급스러운 조던1이 됐다 그전 조던1은 솔직히 뻑뻑했어 우리 히로시 형 좋다 잘했어 다음에 아. 저 좀 불러주세요 좀 아. 아, 카톡 안 받으셨네 레오 저희 샵에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에어이즈 시리즈 그 아, 판매하나요? 어, 걔도 판매도 하는데 얘는 위탁 제품이고 아. 나머지는 저의 제품들이고 아, 850만 원 이거가 옛날에 몰카 이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공원에다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고 있어 옆에 레옥을 딱 벗어놨어 근데 진짜 많이 훔쳐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요? 도둑은 안 돼요 절도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없다 제가 가져가서 일단 보관을 하죠 그 다음에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붙입니다 잃어버리신 분 본인 거라고 증명하세요 칫솔 벗기면 안에 다리털이나 꼬불꼬불한 요건 이제 유럽에서만 발매한 유럽 익스클루시브고 오프화이트 조던 1 시리즈 중에 실착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예쁜 모델 아, 시카고는 뭐 시카고는 이미 뭐. 전설이 되어버린 모델
495만원. 오, 상태 괜찮은데요? 살기 가능. 본사 제품 270. 오, 7 많이 떨어졌네요, 요즘?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저희가 이건 좀 싸게 파는 건 좀 있어요. 이거는 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소장품 중에 변색이 거의 안 왔던. 제가 얘기할 때마다 슈브제를 얘기합니다.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요거도 저 슈브제에 넣어놓고 뺀 적이 없는데 아직도 파랗다. 맞아요. 이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슈브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가끔 저한테 이거 대체 무슨 짓을 하면 이렇게 변색이 안 돼요? 그냥 슈브제에 넣어놨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았어, 그럼 이런 얘기 했다고 슈브제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면 내 거 안 보니까. 제가 하도 슈브제 사장님을 부제야, 부제야 이렇게 부르고 우리 가족이랑도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근데 둘째가 8살인데 아빠, 슈브제 삼촌은 박스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박스 만드는 사업 하셔? 했더니 근데 왜 그 박스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한 거야?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브런포스. 네. 근데 이거는 요게 좀 희귀한 것 같습니다. 요 더스트백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던 제품이라서 보기가 좀 드문데 요거는 좀 특이하죠. 브일론이 이거 일본에서만 발매하고 미국이나 막 글로벌로 발매를 결국에 못했는데 정식 발매 못했죠? 그 이유가 못했습니다. 성폭행을 해가지고 유죄를 받아가지고 맞아요. 나이키가 손절했죠. 손절을 당했다. 그것과 관계없이 신발은 되게 품질이 되게 많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조던 3 저는 네. 이거를 디자인한 댄 선우님께 사인을 받았죠. 그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인하는 걸 굉장히 죄스러워 하시더라. 아, DB. 이게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야, 지금은. 도원베커 조던 2가 저의 드림슈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운동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화 단톡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야 이거 70이라는데 살까? 했더니 나이 생각해 막 이래가지고 그게 막 화려한 초록색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린이들이 본인의 생각을 디자인으로 만들면 디자이너들이 쫙 만들어주고 여기에 수익금은 전액 다 그 소아암 재단인가? 로 가는 도원베커 시리즈 당시 어마어마했던 도원베커 중에서 조던 2, 조던 4 이렇게 입었고 업템포 입었고요. 조던 9 그 정도가 기억이 나요. 사실 그 이외에는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제가 진짜 슈팔라스에서 도원베커 베이퍼맥스를 성공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재미 있었는데 밤새 클릭하고 안 했어요? 아디님도 그랬구나. 똑같죠. 제가 운동화를 너무 사고 싶은데 직구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비싸게 사다가 너무 억울해서 원이또사님의 원이님을 불렀어요. 커뮤니티에서 만나가지고 원이님 저 한번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내가 저 신발 좀 사게 해주세요. 그래서 원이랑 헐크라는 친구랑 둘이서 저에게 직구 방법을 알려준 거야. 이렇게 다 밤새 손빵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난 또 뭔가 보시라든지 이런 솔루션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 아무한테나 얘기 안 해드리는 건데 하면서 매크로 매크로를 돌리라고? 매크로 스타트하면은 담기 취소, 담기 취소, 담기 취소. 이걸 나 이거 계속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담겠습니다. 담겠다 하고 결제는 또 폰으로 해야 돼. 이건 뻑이 날 수 있으니까 계정 연동된 폰으로 들어가서 그건 좀 꿀팁이네. 네, 결제하고 뭐 이랬다. 카오스. 요즘에 되게 좀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는 모델 중에 하나긴 해요. 이번에 김연아 갔었거든요. 네. 김포 현대 아울렛 갔는데 카오스 블레이저 로우가 30% 할인에 추가 15%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바로 검색했더니 최근 거래가 8만 원이던데? 거기는 12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 야, 이거 대박이야! 받을 것까지 다 했다가 내가 싹 근데 네? 그때 내가 이걸 다시 넣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디님 아니세요? 예. 네 개 박스를 다 넣으니까 사진 한번 찍어. 예. 최겨울과 와디 중 누가 고점 좋아할까? 저 한 고점 하는데 저는 이거 120에 샀어요. 관세 보관세 포함해서. 그럼 승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갖고 있다가 디오를 사느라 팔았는데 갑자기 떡상을 막 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팔았거든요. 떡상이 돼서 나도 짜증이 나는데 DM이 막 오는 거예요. 와디님 옛날에 그거 파셨나요? 제가 120에 사겠습니다. 야, 있었으면 내가 지금 나 250에 팔았지. 내가 너한테 왜 120에 팔아? 시장 논리를 모르는 새끼.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서 지금 1시간을 찍었거든요? 5m 왔어요. 아직 메인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떡하지? 자, 그래서 흑인의 굉장한 유명 래퍼가 루이비통 포스. 머이가 사실 처음 발매됐을 때 제일 많이 판매했을 거예요. 20쪽 가까이 판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위탁 제품인데 위탁하면 수수료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수수료 저희는 10% 여러분들 10%라 그러면 되게 많이 받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 내는 샵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어요. 10%면 싼 거죠. 되게 싼 거죠. 네. 루이비통 포스는 어떤 색깔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부터 그린이었어요. 그린이 가장 소량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리뷰 쓸 때도 그렇고 예전에 제작사 이런 데서도 연락이 와요. 이번에 무슨 제품 나온다. 근데 제작사가 어디죠? 그러니까 뭐 다 밝힐 수는 없는데 난 다 밝혔는데? 저는 루이비통 관계자 통해서 리뷰만 할 수 있게 해달라 답이 없더라고.
저희한테 연락하시지. 저희 다 있었는데 무대. 아, 카톡 안 받으시죠? 아, 요거. 아, 굉장히 추천 신발인데 24.5. 저는 이거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요거를 에이징된 신발끈으로 많이 갈아서 신으시는데. 습관 맛?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순정으로도 순정으로도 충분해. 네. 슬픔의 후라그. 그렇죠. 비운의 후라그지. 도대체 왜 인기가 없는지 이해가 잘 가진 않지만 조던 원이었으면 인기가 있었을 거야.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트레일. 네. SB 덩크 트레일이죠. 그러니까 아웃도어 제품에서 영향을 받은 제품이었다. 야, 아, 요거 아주 좋아. 나이키의 양아치성을 잘 볼 수 있는 신발이잖아요. 왜냐면 아트모스 맥스 컬러를 그대로 왜 네, 불패인 걸 아니까 싹 한번 썼더니 역시나 잘 되더라. 근데 아트모스 이름 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요. 자, 정원사 덩크. 이거를 볼 때마다 저는 열이 뻗치는 거죠. 일본은 정원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한국은 계속 태극기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까는 건 아닌데 요거는 처음이니까 인정. 처음이니까 저거 이후엔 하면 안 됐어. 파란색 빨간색 더 이상 하면 안 돼. 요새 근데 케이스터디랑 푸마랑 단청을 컨셉으로 했거든요. 킹정 굉장히 멋있고 예쁩니다. 그리고 카시나 덩크, 카시나 맥스 좋았죠. 다 좋았다. 다 좋았어요. 요즘에 아무도 찾지 않는 폼포지트. 이거 한때 제 드림슈. 크롬 아, 폼포지트. 이거 올스타 주간에 나왔죠. 뉴욕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별이 뿅뿅뿅 박혀 있다. 맞아. 올스타다. 크롬이 좀 맛이 갔네요. 어떻게 보관을 해도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돼요. 폼포지트의 뭐 블루미러 컬러나 이런 크롬 재질들은 시간이 가면 맛이 간다. 어쩔 수 없다. 난 이거 어렸을 때 너무 갖고 싶었어. 와, 저도 있다. 근데 이거 콧물색으로 되어 있다. 이게 그 라인이 있잖아요. 공장 라인이 630 라인이라고 공장의 명칭인데 그때가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예쁘고 여기가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못 신으면 플라스틱 안으로 말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신고 싶어가지고 나우누리에서 삐삐 천리안 나우누리 똑같아요. 거기 명령어에 GO 띄고 셀 띄고 6 하면 패션 잡화 중고장터. 근데 거기서는 모든 걸 글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하늘완창 10창 팝니다. 사고 싶잖아. 고등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12만 원인가 주고 그걸 삽니다, 제가. 그래서 사네. 샀는데 아저씨가 10창이고요. 설명하면서 여기 막 다 까졌고 했는데 뒤에 플라스틱이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러면은 아킬레스건이 계속 까집니다. 그래도 맨날 신어야 되잖아. 안감이 빨개. 추억이 있네. 네, 추억이 있다. 30 라인이다. 아, 이런 것도 취급하시나요? 돈이죠. 아, 돈이 돼요? 아니, 돈. 아, 돈 블랙. 돈 블랙이죠. 카니 웨스트 두 번째 만든 거. 카니 웨스트와 루이비통이 같이 협업을 했을 때 저 제스퍼, 그 다음에 돈 블랙. 그 다음에 바닥으로 덧갈리는 허드슨. 아, 이거 네. 컬러가 몇 가지 나왔던 걸로. 예, 레드도 있었고 블랙도 있었는데 레드는 판매가 됐고. 150만 원. 예, 사실상 시세가 존재하지 않아. 뭐 거래가 있어야 시세가 있지. 그렇죠. 워낙에나 좀 희귀한 제품이다 보니까. 요때부터 이제 카니 웨스트가 뒷목을. 네, 요게 에어이지 2에 그대로 사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카니를 저도 좋아해가지고 계속 살을 찌우고 있습니다. 아,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덜 생겼네. 두 분이 피부가 더 두꺼운가 봐. 아, 그러니까 흑인들은 좀 그런 것 같아. 네. 성랑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클락! 굉장히 그 유명한 진관이 고등학원이고 저는 다 이쁜데 역전이 좀 아쉽다. 10! 에어 10 그래도 10. 아, 근데 얘가 진짜 바닥에 있냐? 가격을 떠나서 역사적인 모델인데. 그렇죠. 사실상 조던이 NBA에서 밴 당한 신발이 이거였죠. 10이다. 에어 10 브래드를 신고 밴을 당했죠. 그렇죠. 하지만 그냥 조던이 받은 것처럼 꾸몄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반은 맞아. 그러니까 NBA 사무국이 네. 검발 색상을 밴했대요. 그래서 조던 1도 아예 신고 들어오지도 못했대. 그렇죠. 밴은 맞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사건 터진 게 이것 때문이긴 한데 이게 사실 진짜 에어조던 1 밴드고 지금은 많이 희귀해서 보기가 좀 어려운 모델이긴 한데. 와, 제 사이즈네요. 왜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건 반업하셔야 돼서 안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발 사이즈를 물어보면 대충 신발 주려나 이게 감이 잡히잖아요. 근데 운동화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발 보통 몇 신으세요? 250부터 90까지 신습니다. 아유. 근데 이게 2011년도에 나왔는데 엉덩이 X를 붙이고 나와서 이게 조던이 밴드 됐다라는 걸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만천하에 들어왔지 얘네들의 거짓말이.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아울렛에서만 발매를 했다. 네, 이제 정발이 안 됐어요. 그때 영상을 유튜브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아울렛이 넓잖아요. 그리고 나이키 매장은 그 안에 있잖아. 철문 앞에서 좀비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5-4-3-1 땡 하는 순간 진짜 미친 듯이 달리더라고. 진짜 오픈런 했지. 그러더니 막 빠바 주스
쭉 다다다다다다다 125불인가 네. 팔았어 내가 알기로는 이거는 서장훈님? 네 발사이즈 크신 분이 맡기고 가셨던 모든 에어조던 1부터 모든 시리즈는 310이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마이클 조던이 312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310, 315입니다 한쪽 발이 커요 스토커야 그래서... 이 정도면 짝발이에요? 네 짝발이세요 와... 가장 아름다운 신발은 310으로 제작한다면 5mm를 늘리는 거예요 아... 요거 음식 덩크 스트릿 포커 포커 이거 되게 추천할 만한 제품인데 잘 모르시더라 이거. 이게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들어있죠 근데 요게 이제 도너츠 같은 건데 요게 이제 우한 우한? 중국의 여러 스트릿푸드를 표현했다 근데 나는 왓더 덩크가 막 한참 사람들이 막 이쁘다 이쁘다 할 때도 요거 많이 그래도 추천하긴 했어요 어! 짭퉁! 이거 다 리폼하시고 봤는데 배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충전 스타일이에요 여기에 라인을 꽂아서 충전하는 건데 이렇게 누르면 켜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커스텀을 한 거지 고장났어 야 이거 비페 이걸 보고 양동근님께서 정말 멋있다고 양동근님이 오셨어요? 빅펠라님하고 친한데 이거 보자마자 아니 진짜 이거 너무 하고 싶다 그랬는데 사모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나는 문제 바이슨 덩크 제가 저 바이슨 덩크 디자이너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죠 예전에 리뷰한 거 봤어요 덕에 본인이 키우던 강아지와 그 빨간색 목줄이다 맞아요 별것도 아니다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아? 솔직히. 개 같은 우린 저걸 바이슨이라고 그러면서 엄청 추앙했던 그렇지 저 때는 나이키 SB만 붙어있으면 모든 게 비쌌어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SB는 절대 재발매하지 않습니다 SB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똑같이 발매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긴 하이탑도 로우탑으로 네. 나오고 로우탑도 약간씩은 바꿔 그래서 비싼 거야 SB가 아직까지는 그걸 지키고 있다 야 하와이 네, 하와이 화산과 하와이의 맞아, 전설이 맞아. 있죠 근데 뭐 화산섬이 이거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촥 화산을 뿜으면서 섬이 되는 막 이런 건데 그거를 표현한 진짜 나는 느끼는데 저도 리뷰 쓰면서 항상 이러기는 하는데 참 나이키는 스토리를 또 그럴싸해 또 듣고 나면 하여튼 SB는 스토리에 항상 충실하다 항상 최선을 네, 다하는 거지 요것이 이제 따님 예, 소아가 커스텀한 모델이죠 요것도? 예, 소아가 만든 티셔츠 언더마이카와 함께 와 에어이지 원 원들이 이렇게 있고 개인적으로 에어이즈를 좋아해서 많이 신고 다녔는데 원이 되게 착화감이 진짜 편해 저쪽에 보시면 에어이즈던 원 하나가 가수분해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 많이 신다가 가수분해가 됐는데 저 솔수압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했어 솔수압 뭐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어조던 3 솔을 쓰면 안 되고 저거는 에어 레볼루션 그 다음에 어설트 그 다음에 알파루션 세 가지로 됩니다 근데 반 사이즈 큰 걸로 하셔야 정확히 맞아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보여드리려고 왜냐면 여기 하나 또 있으니까 이야 그래서 이거는 깨끗한 거 보여드리고 깨진 거는 저기서 말아 얘는 뭐예요? 이게 이제 루이비통 트레이너 제품인데 이게 재밌는 게 이번에 나온 루이비통 에어포스 1이랑 사실상 같은 가죽을 사용했어요 여기 같은 가죽이네요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까지도 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대조를 해봤는데 완전히 색감부터 다 통일돼 있다 짜투리로 만든 건가 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정가 차이가 엄청 커요 에어포스가 300 얼마대에 100 얼마대로 알고 있어요 이거 좀 추천할 만하다 오버슈! 무겁네요 저번에 리뷰를 하신 걸 봤습니다 네. 저는 되게 좋아해서 자주 신어요 신을 수야는 있겠지만 특이하잖아 난 상상력이 되게 재밌던데 근데 그거는. 이게 사실 톰 삭스가 아티스트잖아요 네. 아티스트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꼭 내보내! 아니 꼭 내보내! 그냥 종이 뭉치를 놔뒀어요 이것은 달에서 온 돌입니다 어이 톰 삭스가 돌이란 돌이지 그의 그림이나 이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됐다 사인 안 해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1985년도 에어조던 1 모델들이고 제가 이...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뭡니까? 에어조던 1의 발매는 1984년이다 제가 밝혀냈어요 인터뷰를 부산에 가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는데 코트 퍼프를 신고 왔어요 네. 조던 1 한 60대 정도 된 아저씨인데 나이키 계속 하시던 분이야 그럼 이 신발도 뭔지 아시겠네요? 라고 나한테 진짜 버릇없이 물어본 거지 재미를 위해서 알지 조던 1 그거 내가 다 패턴 딴 건데 이러시는 거죠 84년부터 생산했대 그때 자기가 신입사원이라 정확히 기억한대 84년에 만들어서 대만이랑 일본에 몇 군데서 미리 팔았대 그때 윙로고 없었다 마이클 조던이 목에 걸고 사진 찍었던 게 그 제품 아 그쵸 그쵸 그 제품이 그게 84년이고 난 그때 정발은 안 된 줄 알았는데 발매됐었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이번에 11월에 나온 로스 앤 파운즈 컨셉이 재밌는 것 같아요 벌써 그냥, 많이 넘어갔던데 네. 맞아 그런 짓 좀 하죠 요거는 피스 마이너스 1이 나오기 전에 GD가 오레곤으로 갑니다
가서 NBA 경기를 그 제일 앞에서 네. 보는데 네. 85년도 에어조던 1을 꽉 맞아. 꺼내가지고 크게. 신고 그때는 이제 100만 원? 100만 원 초반? 초중반이었을 네. 거예요 그때가. 하지만 라스트 댄스가 이 모든 걸 망쳐놨다. 저는 근데 시카고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왜요? 그냥 촌스러운 색깔이어서. 솔직히 우리 근데 성랑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가슴에 시카고 촌스럽다. 솔직히 생각해봐. 우리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던 원 좋아했지만 솔직히 시카고 좀 밑에였잖아요. 맞아요. 아니 솔직히 맞아. 라스트 댄스 나오기 전만 해도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겠지만 3대장에 못 꼈어. 그래서 DMP도 진짜. 보면은 브래드로 했습니다. 네, 브래드로 했어. 네. 오히려 시카고는 당시에 촌스러운 색깔이라고 아주 별로야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라스트 댄스 이후로 이게 갑자기 막 원탑이 된 걸 이게 안 신다가 그래서 이게 촌스럽다 안 했어 걔는 심지어. 그리고 이거 뜯으면은 이거 액자로 해놓으셨던데 이렇게 한글로 최고의 품질을. 근데 이게 박은 걸로 아는데 손 글씨고요. 실제로 잘 보시면 폰트가 달라요. 양쪽을 보시면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찍은 줄 알아. 그리고 또 이것도 모르는데 이게 모든 에어조던 원에 들어있지 않아요. 10% 정도 확률 그러니까 이게 당첨이 되신 거면 되게 어려운 확률이십니다. 얘가 나올까 모르겠다. 한번 뜯어볼까요 지금? 하얗고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이 글자가 멋있었는지 양말에 찍어서 양말을 맞아요. 만듭니다. 그게 손글씨였다 근데. 와 근데 여러분 이게 놓칠 수 없는 게 이거 미쳤네요. 아 레트로. 아 걸렸어. 레트로 레트로. 이게 조던 루키 카드인데 이 레트로도 네, 비쌉니다. 그래도. 레트로도 비싸지만 네. 이게 원본은 진짜 말도 안 돼. 어렸을 때 샀어야 돼서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었는데 상태 10이네요. 이것도 네, 레트로지만 구하기 좀 어려운 네, 걸 10으로 어렵다. 구했다. 요거는 사실은 더 비싼 스타 85 루키 카드에 자. 이것도 리프린트 버전이라고 꼭 볼 수 있고요. 다 짭이다. 난 카드엔 돈 안 쓴다. 카드에 돈 쓰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와 벨앤제리스 FNF 박스. 신발 값보다는 박스가 좀 스페셜하다. 아 역사적인 신발입니다. 요거 네. 이제 마이크 셔먼이 하고 있는 당시 차이나타운 마켓 현 마켓 네. 나이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컨버스에다가 지 마음대로 수호실을 그렸는데 네. 이 새끼들 장난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르브론 제임스가 신어버려요. 신었죠.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차이나타운 마켓에서 직접 커스텀을 해가지고 내보낸 커스텀 버전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고트나 이런 데서 팔고 있는 네. 그게 아니고 저 혀를 까보면 샘플이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요 모델이 이제 그 모델인데 그렇네요. 국내에 없다. 처음 보는 이상한 신발이야. 아, 기브스? 치료용. 내가 아. 요즘에 족저근막염에 시달리고 있어서 에어맥 아닙니다. 예, 네, 그냥 맥입니다. 맥. 2011년도 버전이고요. 여기를 누르시면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생각보다 편해요. 이걸 신고 어딜 가죠? 자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고 막 눈 오는 날도 돌아다니고 자주 돌아다녔더니 DM이 오더라고. 해외 업체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 아니야. 내가 리페어 해주겠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가품 업체에서 연락이 와요. 네가 신고 있는 그 가품보다 더 최신 버전이 나왔더라고. 아, 이게 정품이라고 생각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분. 이제 왈레라고 하는 래퍼가 있어요. 그 래퍼가 운동화를 너무 좋아해서 캠핑을 막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막 박재범이 운동화 사려고 막 앉아있는 밤새. 그 왈레가 양발에 신고 불구나무를 샀어. 그 돈 자랑은 이런 식으로 하면 나쁜 새끼네 이거 이 생각을 했는데 얼마에 사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900만 원 정도? 네, 그때도 비싸서 욕하면서 샀어요. 지금 보니까 4천만 원? 말해서 미쳤다 신발이 다 이렇다. 몇 번이나 신으셨어요? 저는 계속 신고 다녔어요. 제가 많이 신으셨지만 구매하신 가격에 제가 매입해드릴게요. 이건 뭐예요? 캄프로그라는 회사에서 아, 만드는데 네. 언더마이카 브랜드가 있고 MGGD가 있고 언더마이카의 특징이 이제 핏이 좋은 건데 네. MGGD에도 다 그런 핏이 잘 살아있어서 되게 예뻐요. 가격은 10만 원대. 우와! 프레임! 2002년도 9월 2일 날 발매. 제 군입대 날 발매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 예, 예. 레전더리죠. 판다! 아. 세이플 피존 세이플 판다. 저게 마지막이었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솔직히 이쁘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왜냐면 당첨됐거든요. 아 진짜? 네. 아 처음에 진짜 별로라고 했는데 요즘 이쁘더라고. 이게 이제 신문 기사가 뉴욕 폭동 관련된 거잖아요. 요거는 마디님 선물로. 어? 감사합니다. 크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버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와. 또 티파니. 솔직히 이거 티파니랑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서플라이. 남 좋은 일 시킨 거야. 근데 악어 가죽 패턴이 너무 설렜고 이걸로 막 가품 구분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이 민트 컬러를 보면 검정색 악어를 보면 뭔가 마음이 막 콩닥콩닥 트여진 게 있지. 그리고 SB가 인기가 땅을 쳤다가 네. 요거 하이탑이 나오면서 맞아요. 사람들이 고고에는 또 몰렸다. 그렇죠. 2010년도 이후로 덩카 죽었었는데 다시 살렸지 저거. 와. 여기는 뭐죠? 이쪽 또 이제 의류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데데스 좀 잘 만들어 추천해드리고 싶은 의류들만 저희가 선별해서 갖다 놓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옷을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아, 요거는 이제 여성용이군요. 사이즈가 작길래. 아, 이게 구멍난 후디. PR에서 최근에 출시가 여기로 로고 플레이가 되고 뒤에 옷들도 보여줄 수 있고 인기가 되게 많아서 저희 샵에서 계속 품절되고 있는. 2층은 뭐가 있나요? 2층에 이제 언더마이카 의류들하고 신발들이 좀 더 있어요. 2층 꼭 봐야 돼요? 와.
여기도 뭐 어마무시하네요. 옷마카는 사기가 네, 어렵잖아요. 좀 어렵죠. 사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또 입어볼 수 있는 데도 없어서 제가 갖고 있는 언더마이카 옷들을 좀 걸어놔서 네. 고객님들이 오셔서 입어볼 수 있게 좀 체험 존처럼 만들어놓는 거예요. 운동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보던 11 콘코드는 한 번씩은 거쳐가지 않았어. 저도 콘코드도 받았다. 나이키에서 왜 이걸 왜 보냈지? 너무 많이 찍어. 야, 과디폰님, 난 집에서 어떻게 받아? 심지어 두 개 줬어요. 정말 많이 찍었나 보다. 그리고 상장님이 내가 그걸 무료로 받은 걸 보고 빡쳐서 유튜브 시작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애글릭 가서 일하고 있다. 처음 보는 이시대 여기. 와. 아디다스 이즈는 여기 처음 봤습니다, 오늘. 저기 나이키 분들께 꼭 얘기하는데 이건 제 게 아닙니다. 위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거 곧 발매될 랜더스의 샘플이나 의류들도 갖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와, 이거 그 랜더스 우승 기념으로 만든 정용진 님이 입고 한번 올려. 네, 맞아요. 그 옷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고웬스. 언더마이크 옷들에 리고웬스 신발들이 좀 잘 맞아서 뭐 링나이키나 뭐 릭반스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계속 리고웬스는 한 5, 6년 전 진짜 힙했는데 근데 지금도 비싸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또 아디다스들이 좀 보이네요. 위탁 제품과 제 제품들이 같이 이제 섞여 있는데 판매도 하시고 그냥 커피 마시다가 그냥 신어보고 특이하게 피팅룸이랑 화장실이 같이 있더라고요. 똥을 싸다가 그게 아니고 여기가 피팅을 하는 거고 네. 저기 안에 문을 열면 화장실이 있다. 누가 일을 보고 있는데 그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여기도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네, 커피 마시고 뭐 노트북 하시고 시간들을 많이 여기서 보내시고 이거는 작품이네요. 이게 이제 에리카 콕스 BMW하고도 협업하셨던 에리카 콕스 저희 로종에서 작업을 해주셨던 네.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슈시덩크랑 백보드랑 마스야드가 막 저기 널브러져 있네요. 네, 그냥 던져놓은 컨셉트고 약간의 이벤트성을 위해서 놓았다. 알겠습니다. 와, 당장 2시간여에 걸쳐서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홍보하실 거 있으면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죠. 저희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저희 샵이 뭐라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오실 때마다 편하게 안 사셔도 되고 내가 신발 좀 신어보고 싶은데 옷 좀 입어보고 싶은데 하면 편하게 오셔서 즐기셔도 됩니다. 하여튼 오늘 반가웠고 여러분 로종에 많이 놀러 오셔서 신발 문화 열심히 또 꾸려가고 계시니까 오시는 것 자체가 응원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